굿모닝뷰 전일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을 조기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유아에서 중증의 로타바이러스 위장 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존에 허가받은 먹는 형태의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달리 주사형으로 개발된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중간 평가 결과, 현재 허가된 경구형과 비교해서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임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백신은 부스터샷 활용에 활용하는 등 이렇게 추가적인 연구의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좋지 않았던 원인까지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뉴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노사가 현대차그룹 인수 후에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아 노사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었는데요.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기부로 교섭에 합의한 건 1998년 현대차그룹 인수 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수당 인상 내용뿐 아니라 미래의 변화와 관련한 합의도 같이 체결했는데요. 국내 공장이 미래차 신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목표에 노사 모두가 공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의 조합 이 찬반 투표는 내달 2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 뉴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이 규모는 SK 시가총액의 1%가 넘는 규모인데요. 이 SK는 증권사 신탁계약 방지를 통해서 6개월간의 계약 기간 이내에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번 신탁계약으로 인해서 이 자기 주식은 이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별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전량 소각할 예정인데요. 이번 자기 주식의 매입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약속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올해부터 특별 배당 재원의 사용 방식을 배당금 증액 대신 2025년까지 매년 시총 1% 이상의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이성영 SK 재무부문장은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주주에게 신뢰받는 ESG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진제약이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 기업 아리바이오와 기술 경영 동맹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두 회사는 공동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는 건 물론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을 상호 활용하게 되고 호혜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회사는 이미 지난 5월 이 개발 협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경영 동맹 협약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는 미국의 임상 3상을 남겨둔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의 공동 개발로 나서게 되고요. 이 삼진제약이 국내 임상과 국내 판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가 미국에 구축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의 마국연구센터의 시설, 그리고 의약품 제조 시설 등 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 파트너십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두 기업의 행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